안녕하세요, 제이트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E92 M3 13년식 56,000km 탄 차량인데요. 저희 집에 단골분이세요. 지난번에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셨다가 키로수가 이제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일 누유가 엔진 쪽에서, 변속기 쪽에서 누유가 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E92 M3에 대해서 오일 누유가 어디서 자주 되는지, 변속기에 대해서 누유가 있다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BMW E92 M3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차를 좀 설명하자면, V8기통의 4000cc NA 엔진, 독립 스로틀 형식을 갖고 있는 BMW 마지막 자연흡기 M3 모델이에요. 가장 유연성이 높고 가장 다르기 재미있는 420마력대 차거든요.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셨다가 오일 누유가 엔진 쪽에도 좀 있고 변속기 쪽에서도 누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가을이잖아요. 9월달 가을, 얼마 안 해서 11월달부터 이제 차츰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가스켓류나 고무류들, 플라스틱류들이 갑자기 수축하기 시작해요. 이 날씨에는 미세하게 누유가 시작이 되다가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 갑자기 누유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차들이 있거든요. 누유 상태 한번 볼게요. 엔진 오일 그때 샌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미비해서 좀 세척을 해드렸었던 건데, 다시 누유가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쪽에 실린더 헤드커버 쪽에, 엔진 아래쪽에서 보면 지금 누유가 좀 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쪽에 누유가 있어서 양쪽 헤드커버 가스켓 교환하고, 그리고 엔진 마운트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떠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언더커버인데요, 이게 M3들 좀 고질병이, 여기 지금 리벳이 떨어져 있죠. 엔진 진동이 있다 보면 여기 리벳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리벳이 이게 떨어져 갖고 나중에 덜렁덜렁하고 소리를 많이 내요. 조립할 때 리벳으로 잘 고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이 지금 옆에 이렇게 밑에 센 게 아니라 요 쭉 따라가 보면 변속기 위쪽에 변속기 컴퓨터랑 연결해 주는 배선 커넥터 슬리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 모델이 좀 잘 세요. 그래서 뭐 옆구리 커버 가스켓 바꾸고 요 밑에 오일팬 바꾸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는 변속기를 내려서 위쪽에 슬리브 오링을 좀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누유된 경우는 뚝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누유가 있다가도 겨울이 되면 질질 새기 시작해요. 지하주차장이 없으시대요. 지상에만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또 염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날이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고무류의 가스켓 실이 갑자기 수축하거든요. 딱딱해지면서 밀봉이 잘 안 되다 보면 많이 새어나요. 그냥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교환을 원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서킷 주행을 좀 격하게 하고 나서서 누유가 좀 세척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변속기를 내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엔진 마운트가 좀 수명 짧은 게요, 2000cc 엔진이나 4000cc 엔진이나 마운트 크기가 비슷해요. 이게 엔진 무게가 4000cc가 훨씬 무거운데 막 엄청나게 막 찐빵이 되고 터져도 근데 차주분은 잘 못 느끼세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다 보니까 정차했을 때는 기어가 중립 들어가듯이 아예 부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유발되지 않아요. 운전석고 마운트를 봐도 안에 이제 유치 마운트라 오일이 좀 질질 흐르면서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마운트도 엔진의 높이를 결정하고 진동 유발하고 출력이 전달될 때 이제 댐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눌려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엔진 밑에서 엔진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 실린더 헤드하고 헤드커버 이제 부분인데, 오일 누유가 조금 이제 이쪽에서 위에서 못 봤던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헤드커버 가스켓 양쪽, 엔진 마운트 양쪽, 미션 마운트 탈거를 해가지고 오일팬, 그 다음에 옆에 밸버리 커버 가스켓, 슬리브 오링, 1차 압력 필터, 내부 필터, 미션 오일까지 교환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션 오일 상태하고 점검하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좀 해드릴게요. 키로수가 짧은데도 확실히 이제 가혹한 조건에 이제 운행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식도 무시할 수 없고. 이 부분 이제 손님분하고 상의해봐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M3 수리는 저랑 같이 오랜 기간 함께했던 저희 부장이 해줄 거예요. 저의 정비 스타일, 거의 성향을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대로 복사한 친구거든요. 차를 만들 때는 진짜 진심인 친구예요. 김 부장.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형준아, 진짜 진심으로 깨끗하게 잘 만져줘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야, 죽어. 시작하자. 이 모델이 이제 V8 기통 독립 스로틀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V형 기통, V 뭐 3.5 뭐
뭐 4.0, 4.5 이런 모델들도 프로틀 바디가 하나이거나 혹은 두 개이거나 그래요. 총 8개의 실린더라서 V8기통이라 하고 실린더마다 스로틀 바디가 있어요. 이걸 독립 스로틀이라고 해요. 스로틀 액추에이터라는 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링케이지로 해서 뱅크 1개 열리고 뱅크 2개 열리고 요 앞에서 공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지. 이미 여기 큰 통에 공기가 이렇게 대고 있다가 열리자마자 바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공기를 저장해 놓는 탱크예요. 이게 얼마나 예술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일반 분들은 몰라. 공기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서 야 나팔감 봐. 공기가 여기서부터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면 엔진에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독립 스로틀의 특성이 이래요. 고출력, 고마력 엔진들은 이제 NA의 끝판왕이라 하는데 독립 스로틀까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보 엔진보다 RPM을 더 많이 높게 쓸 수 있고 엔진 사운드도 저 나팔관 때문에 흡기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한 7,000, 8,000 RPM 돌아가면 흔히 얘기해 제트기 엔진 돌아가는 소리 나요. 그래서 흡입 공기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이제 단점이 조금 있어요. 네 개를 한 방에 이 링케이지로 이 액추에이터가 열라고 하니까 무겁죠? 엄청 무겁지? 네. 무거운데? 어. 요 부분. 이렇게 때가 이렇게 끼고 이 벽면에도 이렇게 카본이 껴요. 요 스로틀 밸브 쪽으로 카본이 가장자리에 많이 끼는데 이게 많이 꼈을 때는 점점 무거워지는 요인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터가 손상돼서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로틀 바디나 한번 클리닝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차 처음 콜드 스타트가 끝나고 간헐적으로 RPM이 불안정하다고 그랬어요. 요 정도 열어봤으면 키로수가 있고 연식이 있는데 액추에이터 한번 점검해 줘 봐요. 형준아 나머지 됐다. 이제 아이들 액추에이터라고 탈거를 했거든요. RPM이 불안정한 것들은 미세하게 열어서 공기 유량 값을 조정하는데 이런 카본들이 쌓여있으면 제어하는 데 좀 뻑뻑함이 있겠죠.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잘 안 망가져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점화 플러그 뭐 교환식에 맞춰서 혹은 딱딱 정해놓고 중간중간 뜯어서 얘는 클리닝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카본에 의해서 밸브가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다 보면 모터도 부하를 받고 어쨌든 수명이 있는 애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액추에이터는 세척을 하고 이건 다시 재사용하고 엔진오일 누유는 이제 지금부터 좀 뜯어보겠다. 형준아
EQE M3 모델 변속기를 지금 탈거를 했고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누유 점검을 했을 때 오일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젖어 있었던 상태고, 밸브 바디 케이스도 물론 새요. 이게 밸브 바디 커넥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오일이 새기 시작하면 오일이 고이지 말라고 해요. 배출 구멍이 있는데 배출 구멍을 따라서 쭉 따라서 밸브 바디 케이스를 지나서 오일 팬까지 홀라당 다 적시거든요. 많이 세면 오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최대한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위에서도 새는지 옆에서도 새는지 밑에서도 새는지 가스켓류, 오링류, 그다음에 오일 팬까지 조금 육안으로 점검해서 새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척하고 바로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자, 이제 시운전을 나가 봅시다. 8000rpm까지 돌려야 듣지 못하는 사운드가 나거든. 내 차도 아니어서 고rpm으로 타는 거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냥 시운전해서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일단 손님분이 아이들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그랬었거든. 아이들 상태 이렇게 불안정한 거 없고 굉장히 rpm 안정적이고, 엔진 소리를 들어봤을 때 창문을 열었을 때 틱틱틱틱 거리는 애들이 있거든. 엔진 잡음도 없고. 엔진 상태 너무 좋은데 이거? 차 떨림도 없어 지금. 제동할 때도 떨림 없고. 와, 차 상태 너무 좋다 이거. 와,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진짜로. 4000cc 독립 스로틀 타보지 않고서는 아, M을 좀 타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M을 다 겪어보지 못한 거야. 시운전 한 7km, 8km 정도 했는데요. 소비자는 누유가 있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증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는 서서히 이제 병들고 있는 거거든요. 누유가 진전돼서 또 다른 것들을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점검을 조금 미루거나 예를 들어 차를 잘 안 탄다고 해서 키로수가 짧다고 해서 안 세는 것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6개월 단위로 차 공기압도 보고 기본 점검하면서 누유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고. 변속 트러블 없고 엔진 컨디션은 내가 들었던 엔진 사운드는 내가 사고 싶다. 아, 진짜 차에서 너무 좋다 이거. M3 차 괜찮네.